생각이 소리에 번개치고 우당탕탕 북소리에 구름 모여 둥둥둥둥 장구 소리가 제봐요 둥둥둥둥 장구소리에 바람 피다 건너마을 방귀쟁이 영감 이야기 만들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 냄새. 얘들아, 저 깊은 바닷속 용궁에 뒷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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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바닷속에 꽥꽥 오리가 사나? 아구아구아구 아구아구 아구? 냠냠냠 냠냠 잠깐! 저 바닷속에 꿀꿀 돼지가 사나? 저 바닷속 깊은 용궁에 배가 백두산만 하고 배가 백두산? 몸집이 킹콩만한 몸집이 킹콩? 잠깐 그러니까 이 배가 백두산 백두산 몸집이 킹콩 킹콩 뚱뚱보 용왕 어때? 뚱뚱보 용왕님 이야기 재밌겠다. 좋다. 오늘은 저 깊고 푸른 바닷속 용궁에 사시는 뚱뚱보 용왕님 이야기로 놀아보세. 무거워서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 여봐라. 예.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치킨을 대령하라. 예. 대령하라. 예. 아, 빨리 가지고 와.
제가 그럴 줄 알고 용왕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햄버거, 콜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치킨을 대령했사옵니다. 역시 우리 문어 대신이 최고야. 아, 햄버거.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응? 아. 아, 간지러. 여봐라, 꽃게 대신. 아, 예. 아, 가려워. 아, 거기가 아니야. 아, 거기가 아니라니까 정말. 아, 안 되겠다. 다 같이 해, 다 같이. 예. 아우,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 여봐라, 아직도 내 병을 고칠 약을 찾지 못한 게야?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 넓고 푸른 바닷속 용궁에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약이 없는 줄 아네요. 뭐야? 아유, 그렇습니다, 용왕님.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도저히 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야, 자네가 이 넓고 푸른 바닷속 용궁에서 재가는 의사를 하지 않았소? 맞아, 큰 소리 뻥뻥 칠 땐 언제고? 뭐? 뻥뻥? 이야! 이야! 아, 이거 봐들, 그만 싸우고 용왕님 병에는 저기 숲속에 사는 토끼. 숲속에 사는 토끼? 토끼 간. 토끼 간? 아, 그러면 저기 누가 육지를 가야 되겠네. 명태 대신. 명태 아래요. 용왕님, 제가 인간들 손에 잡히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를 방망이로 두들겨 맞아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 분명하니 저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고래 대신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고래! 용왕님! 저는 물속에 사는 강아오다. 육지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터라 이 큰 등치만 믿고 나갔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 뻔하오니 많은 발과 먹물총이 있는 문어 대신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뭐라 하지? 그래, 문어가 가는 편이 좋겠네. 그래, 그래. 문어 만세! 용왕님! 제가 육지로 올라가면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짝 가장 먼저 붙잡혀 제사상에 오른다고 하니 아이고. 저 말고 원래 고향이 육지이고 등껍질이 딱딱한 꽃게를 보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꽃게 대신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뭐 이 겁쟁이 명태 대신 뭐? 야! 야! 아이, 그만들 싸우고 원래 가기로 한 친구 있잖아. 응? 원래 가기로 한 친구? 누구야? 어? 자라! 자라 어디 갔어? 자라! 자라? 아, 자라! 그래, 잠깐만. 아, 근데 들은 우리 있다니까. 누가 자라지? 자라가 자라야? 누가 자라야? 야, 자 내가 자라? 그래! 영초 가보자 유황님의 병
귀야? 빨간 눈동자 하얀 털옷 입은 도선생 찾으러 육지로 간다. 유황님의 병고치로 자라간다. 유황님의 병고치로 자라간다. 나는 야용궁의 자라글씨 도선생 만나러 육지로 간다. 어디야 차? 잘 갔다. 우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육지로구나. 이 새소리 참으로 곱기도 곱다. 여기 예쁜 꽃들이 있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꽃, 여기는 활짝 웃는 아이꽃, 여기는 튼튼 건강한 꽃. 아, 진짜 예쁘다. 이럴 때가 아니지. 얼른 토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나? 육지의 바람은 참으로 시원도하다. 이럴 때가 아니지. 토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나? 방금 뭐가 쌩하니 지나갔는데? 이거 봐! 토끼 지나갔잖아, 토끼! 토끼가 지나갔어요? 그럼, 그럼! 어디로 지나갔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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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 이쪽!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네! 쌩! 제가 선생님 말을 듣고 저쪽으로 토 선생님을 잡으러 가봤는데요. 가봤는데? 이 토 선생님이란 환자가 워낙 빨라서 제가 잡을 수가 있어야죠. 에이. 저도 용궁에서 한 빠르기 하긴 하는데 용궁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느라 조금은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또 잡으러 가볼게요. 에이. 하나, 둘, 셋.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다. 하나, 둘. 가위 눌렸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저기요. 깜짝아. 못 보던 얼굴인데? 아, 저는 저 깊고 푸른 바다 속 용궁에서 온 가장 잘생긴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어디가 거짓말? 가장 잘생긴 두 번째로 잘생긴 아니다, 잘생긴 자체가 거짓말이야. 가장 못생긴 별주부 자라입니다. 아, 예. 쫑긋한 귀, 빨간 눈동자, 깡총, 깡총, 토선생! 깡총, 깡총, 토선생!
이게 나란 말이오? 예. 에이, 내가 이렇게 못생겼소? 예. 토끼 잘못 봤소? 토 선생님, 얼른 저랑 같이 용궁으로 갑시다. 아, 토끼 살려! 아, 이거 봐, 자라. 왜? 그렇게 막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왜 데려가는지 이유를 설명해야지. 아, 왜 데려가는지 설명을 해라. 알겠습니다. 토 선생님, 잠깐 그 큰 귀 좀. 으이! 토끼 간? 예, 선생님 간. 내 간? 예, 토끼 간. 아유, 자라 선생. 미리 말하고 오지 그러셨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간을 빼다가 깨끗이 씻어서 잘 말려놓고 오는 길입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리리다. 도선생님! 아니, 어찌 살아있는 동물이 간을 내어놓고 뛰어다닐 수 있단 말이오? 알고 있었어? 아, 그럼요. 그럼 우리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하고 다시 얘기해봅시다. 그럽시다. 나 숲속에 사는 토끼요. 저는 저 깊고 푸른 바닷속 용궁에서 온 별주부 자라입니다. 아, 예. 등껍질 딱딱해. 괜찮으세요? 쑥쑥 약속하면 내가 으앙! 잡아먹어버린다. 손씻기도 안 돼. 남은 음식 버려. 건강음식 싫어. 편식이 좋아. 패스트푸드 마구마구 먹어. 같이 가요. 안 되는데. 토 선생님,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우리 숲속 친구들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오. 그런데 어느 날 저 못된 호랑이가 나타나서 우리 친구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아, 가려워, 가려워. 아, 왜 그래?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저 증세, 우리 용왕님의 증세랑 똑같다. 아, 어떡해. 몸이 무거워서 뛸 수가 없어. 뭐라고? 저 증세도 우리 용왕님의 증세랑 똑같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무럭무럭 쑥쑥 약속 잘 지켜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 이보셔, 도선생! 방금 뭐라고 하셨소? 그 무럭 뭘 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소? 무럭무럭 쑥쑥 약속이요? 예예예! 예, 예. 무럭무럭 쑥쑥 약속! 나 그 무럭무럭 쑥쑥 약속 좀 알려주시오! 무럭무럭 쑥쑥 약속을요? 예! 좋아요! 얘들아, 너네도 무럭무럭 쑥쑥 약속 기억하고 있지? 그럼 우리 자라 선생을 위해서 한 번만 해보자! 그래! 자라 선생, 예. 잘 보고 따라하시오! 아, 예! 친구들도 같이 해요! 허리 손! 채소 먹어요. 매일매일 지켜요. 이제 알겠어. 건강을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습관을 바꿔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속임을 조금씩만 먹어요.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습관을 바꿔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아, 저 근데 우리가 무럭무럭 쑥쑥 약속을 지킨 걸 알면 호랑이가 그 무서운 이빨로 한 입에 먹어! 아, 무서워! 그 호랑이가 그렇게 무섭소? 네. 네! 호랑이를 혼내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호랑이를 혼내줄 좋은 방법? 네! 네. 생각해보죠! 생각! 껍질 딱딱. 자라 선생. 예. 잠깐만 귀 좀. 예. 안 돼요. 어, 자라 선생. 안 돼요. 자라.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자라 선생 한 번만요. 얘들아. 어? 잠깐만 귀 좀. 잘생긴 자라 선생. 잘생긴 가장 잘생긴 그 부탁 내가 들어드리겠소. 자라 선생, 그럼 우리 친구들 병도 고치고 고치고 용왕님 병도 고치고 고치고 호랑이 굴러 출발! 출발!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시오. 자라 선생, 자라 선생, 빨리 오시오. 예. 여기 계세요. 호랑이 대왕님. 아, 햄버거 가지고 오느라. 아이스크림도 가지고 오느라. 어? 친구들, 친구들이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호랑아 하고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호랑아! 호랑이 대왕님, 토끼입니다. 토끼야? 잠깐, 토끼? 매일 나 놀리고 깡총깡총 도망가는 그 토끼. 너 잘 걸렸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배고팠는데 너를 앙 잡아먹어버려야겠다. 야! 와, 잠깐! 잠깐. 성격도 급하셔라. 제가 오늘 호랑이님을 위해서 저 깊고 넓은 바닷속에서 아주 신선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 바다에서 신선한 음식을 가지고 왔어? 네! 아주 특별식입니다. 오, 특별식? 네. 어딨어? 잠시만요. 허이, 토끼가 웬일이야? 맨날 나 놀리고 깡총깡총 도망가는 바다에서 특별식이 나가지고. 때려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다에서 온 그 특별식이야? 네. 이 음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육지에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직 호랑이님의 그 튼튼한 이빨로 한 입에. 오직 나의 이 튼튼한 이빨로 한 입에.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잠깐! 토끼야, 밥을 먹기 전에는 손 씻어야지. 네, 씻어야죠. 안 돼!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말라고 했어. 너 밥 먹기 전에 손 씻다 잡히면 앙! 잡아먹어버릴 거야.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먹겠습니다. 잠깐! 토끼야, 지금 이 특별식이 이렇게 막 움직였어. 이거 뜨거운 불에 익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호랑이 대왕님, 바다에서 온 음식은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제맛입니다. 아, 신선할 때 먹어야 제맛이야? 네. 어이, 그럼 빨리 먹어야겠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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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 아이고, 이게
아유 딱딱해. 아이고 아이고. 전하 선생 괜찮아요? 어, 나 괜찮아. 잠깐만.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호랑아 그거 네 이빨이야. 내 이빨? 이빨 빠진. 내 이빨. 호랑이래요. 내 튼튼한 이빨. 이빨 빠진 호랑이래요. 야! 토끼 너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이야. 아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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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토끼 어디 갔어요? 저쪽, 저쪽. 아, 저쪽. 토끼다! 너 잡히면 내가 발로 콱 밟아버릴 거야. 이야! 와, 자라선세! 아이고, 아이고, 파리야. 호랑이 살려! 자라선세 미쳤어! 호랑이 살려! 와, 자라 선생 덕분에 호랑이 이빨이 몽땅 빠져버렸네. 자라 선생 고맙습니다. 이빨 빠지 호랑이래요. 이빨 빠지 호랑이래요. 이유는 잊지 않을게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육지에 올라온 이유는 아픈 우리 용왕님 병에 토끼 간이. 토끼 간? 예, 토끼 간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 아픈 용왕님의 증세랑 여러분들의 증세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 얘들아, 우리 못된 호랑이 때문에 그동안 몸에 건강한 음식을 못 먹었잖아. 그래,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을 찾으러 가자. 좋아. 저도 같이 가도 됩니까? 그럼요. 그럼 우리 모두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을 찾아서 출발! 찾았다! 나는 몸에 좋은 감자랑 파프리카. 나는 검은콩 가지. 나는 딸기와 당근. 모두 모두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을 아주 잘 찾아왔네. 내가 들고 있는 요 감자처럼 하얀색을 가진 음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친구들, 제가 이 건강 음식을 자라한테 선물로 줄 거거든요. 제가 시작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자라에게 쏙 하고 같이 외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몸에 좋은 음식을 자라에게 쏙! 그리고 우리 원숭이 친구가 찾아온 요 가지처럼 보라색을 가진 음식은 우리 몸을 면역력을 높여주고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준대요. 요것도 자라한테 선물로 줄게요. 시작! 몸에 좋은 음식을 자라에게 쏙! 그리고 우리 다람쥐 친구가 찾아온 요 딸기처럼 빨간색을 가진 음식은 우리 심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준대요. 요 음식도 자라한테 선물로 줄게요. 시작! 몸에 좋은 음식을 자라에게 쏙! 자라 선생,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용왕님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오. 예, 여러분들이 선물해주신 이 건강 음식과 무럭무럭 쑥쑥 약속을 가지고 아픈 용왕님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소.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호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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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배고파. 이빨이 몽땅 빠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미안해 호랑아. 미안해. 너희들 또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우린 네 이빨이 몽땅 빠져서 음식을 못 먹게 될 줄 몰랐어. 아! 얘들아 우리 호랑이를 도와줄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래. 생각. 생각이 났어. 우리 바닷속 용궁에는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있어. 그 의사에게 호랑님의 잃어버린 이빨을 다시 만들어드리라고 하겠어. 근데 나 바다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무서운데. 걱정 마시오. 내가 안전하게 바다로 모시고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오겠어. 정말요? 나한테 다시 튼튼한 새 이빨이 생기면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게. 정말! 호랑이님, 얼른 갑시다. 아, 용왕님을 다시 건강하게 하겠소?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잘하셨네. 네, 조심히 가세요. 잘 가라. 잘 갔다 와. 우리 자라 대신이 육지에서 배워온 무럭무럭 숙성 약속과 육지에서 가져온 건강 음식을 먹고 내가 다시 건강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용왕님. 아, 그 육지에서 함께 왔던 호랑이 선생님은 잘 돌아가셨나요? 예, 그 튼튼한 이빨을 다시 만들어서 안전하게 육지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냠냠냠냠. 아우, 맛있다. 아이고, 자라 대신 고래 대신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쳐주세요. 예이, 이보시오 고래 대신. 어우, 자라 대신. 이렇게 달고 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그 옛날 용왕님처럼 온몸이 간지럽게 되고 붉은 반점이 나고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어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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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조금만 먹을게요. 예. 고마워요. 몸에 건강한 음식 많이 먹어야지. 자라 대신. 예. 여기 명태 대신에게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예이. 이보시오 명태 대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양보다 많이 담게 되면 이 남은 음식이 쓰레기가 되고 지구를 병들고 아프게 해요. 자, 내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따라하시오. 예. 먹을 만큼 덜어서. 먹을 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싹 싹 싹. 남김없이 싹 싹 싹. 이제 알겠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쓱쓱 싹싹. 아이고, 자라 대신 꽃게 대신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예이, 이보셔 꽃게 대신. 방금 어떻게 손 씻었소? 쓱쓱. 아이고, 싹싹. 자, 내가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실천하시오. 자, 두 손바닥에 거품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쓱쓱쓱쓱 쓱쓱쓱쓱. 이번엔 손등입니다. 싹싹싹싹 싹싹싹싹. 깍지 끼고 쓱쓱싹싹 쓱쓱싹싹. 이번에는 손바닥과 손톱을 마주대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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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엄지손가락부터 가장 작은 손가락까지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번에는 가장 익기 쉬운 손목입니다. 손목. 손목을 마주대고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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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자, 이 올바른 손 씻기를 꼭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 밥 먹기 전이나 밖에 나갔다 들어온 다음에는 꼭 실천해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올바른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우리 똑똑한 자라 대신에게 박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무럭무럭 쑥쑥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예이! 채소 먹어요. 매일매일 지켜요. 건강을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습관을 바꿔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속임은 조금씩만 먹어요. 채소 먹어요. 매일매일 지켜요. 햄버거 피자 안 돼요. 치킨 콜라 안 돼요. 짜고 툭 쓰는 음식이 우리 병들게 하죠. 건강을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습관을 바꿔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 우리 몸을 지켜요.